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기아 EV 데이. 예, 기아 EV 데이. 기아의 전기차 축제예요. 그냥 여기 한 자리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EV9부터 예, 처음 보시는 EV3, 그다음에 EV5, EV4. 그래서 다섯 대를 오늘 다 보여줬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요 가운데 있는 센타 EV5는 아니에요. EV5는 중국 전략형 모델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내후년에 2025년에 출시할 예정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EV5 양쪽에 있는 EV4와 EV3예요. EV4와 EV3 요거는 내년에 나와요. EV4는 내년 하반기, EV3는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요거 눈에 지금 딱히 다 담아 두셔야 돼요. EV4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EV4는 세단입니다. 세단. EV4는 세단. 아, 근데 이게 세단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세단이랑은 완전히 프로포션 자체가 다릅니다. 전기 세단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에는 세단에 완전히 다른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차의 세단을 새롭게 정의하는 차입니다. 전기차는 앞에 엔진이 없잖아요.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본닛이 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닛이 짧고 또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본닛을 이렇게 높게 할 필요도 없어요. 본닛을 낮게 해서 공기 역학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에서 아주 중요한 효율. 효율을 딱 담아내기 위해서 앞을 스포츠카처럼 아주 낮게 하면서 낮은 차체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들을 쭉 하고 양쪽으로 넓어 보이게 헤드램프를 양쪽 끝에 세로로 세웠습니다. 요게 기아가 앞으로 가져갈 세단의 전형적인 얼굴. 기아 전기차 세단은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거의 첫 번째 모델이 EV4 세단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앞모습이 스포츠카처럼 낮고 넓다. 예, 그리고 본닛이 짧다. 예, 그렇지만 세단은 그래도 길어야 되잖아요. 세단은 좀 길고 늘씬해야지 세단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캐빈, 예, 앞유리창을 앞으로 쭉 해서 약간 캡포워드 스타일로 가면서 많이 눕혔죠. 그리고 여기 A필러를 검은색으로 칠해서 앞유리서부터 옆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뒤로 이렇게 길게 빠지는 요 뒤에로 유리창을 얇고 길게 해서 차를 옆에서 봤을 때 늘씬해 보이게 한다. 이게 포스트 세단, 기아가 생각하는 전기차 세단의 새로운 정의다. 야, 이제 세단은 본닛을 길게 하고 날씬하게 하는 게 아니야. 전기차 시대 때는 이런 프로포션이야. 날씬하면서 좀 차를 좀 더 낮게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어. 바닥에 배터리가 있지만 차를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들, 밑에 쪽을 검게 하는 이런 디테일들을 더해서 배터리가 바닥에 있지만 차가 높아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도 늘씬해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높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조금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볼륨들 어차피 모노 볼륨인데 이 볼륨을 여기를 이렇게 부풀리지 않고 약간 밑에 쪽으로 처지게 부풀리게 했죠.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좀 낮게 잡힙니다. 밝음과 어두움의 경계가 조금 낮게 잡히죠. 밑으로 약간 처지게 부풀리게 해서 그래서 차를 딱 봤을 때 무게중심이 조금 더 낮아 보이고 차가 더 길어 보이고 낮은 무게중심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게 이런 볼륨도 설정을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도 설명해 드렸듯이 앞쪽에 이런 라인들 그리고 여기는 라인이 없죠. 그리고 뒤에서 또 여기 라인이 이렇게 되면서 바퀴 있는 쪽은 약간 바깥쪽으로 좀 더 튀어나와 보이게 승객석은 안으로 들어가 보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와 보이는 그런 디테일들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각지게 만든 바퀴를 감싸는 크레딩은 양산차에서도 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뒤에 롱테일 스타일이죠. 원래는 이게 이 정도면 그냥 해치백으로 이렇게 깎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를 뒤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늘씬하게 뒤를 한 거는 공기 역학적으로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롱테일 스타일이라는 거는 원래 모터스포츠에서 나온 스타일이에요. 차가 막 달릴 때 공기를 가르고 달릴 때 방해하는 게 앞부분보다 뒤에가 더 많습니다. 뒤에가 갑자기 뚝 잘려버리면 뒤에서 막 소용돌이가 막 치면서 차 뒤를 막 잡고 흔들고 잡아당기고 막 이러는 요게 공기 역학이 훨씬 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고속으로 달리는 모터스포츠 경기 특히 이제 르만 경기 같은 데서는 시속 400km 가까이 가잖아요. 긴 그 고속 구간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꼬리를 길게 빠진 롱테일 스타일로 개조를 해서 르만 경기 나가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롱테일 스타일로 공기 역학적인 거를 아주 늘씬하게 갖춘 세단형 모델로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처음 되긴 하지만 유럽 전략형 세단입니다. 유럽 전략형 세단이라는 거는 양산형으로 나올 때는 해치백 스타일로도 나올 수도 있다.
유럽에는 해치백 스타일 유선으로, 우리나라에는 세단형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뒷유리창이 상당히 길게 돼서 유리창까지 같이 열리는 패스트백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컨셉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거고, 실제 양산형 모델은 이제 뭐 원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기도 하고 약간 차의 컨셉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유리창은 열리지 않고 트렁크만 이렇게 열리는 그런 세단형 포맷으로 트렁크만 열리게 나올 것 같다고 디자이너가 이제 얘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EV4의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지붕에서부터 쭉 나오다가 루프 스포일러가 둥 떠 있는, 약간 날개처럼 떠 있는 루프 스포일러. 요게 컨셉 카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양산 차에서도 요 둥 떠 있는 루프 스포일러를 살려서 EV4만의 날렵한 느낌을 지붕에서도 강렬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둥 떠 있는 요 루프 스포일러, 요거는 양산형까지 간다니까 요 스타일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뒷모습이 딱 보면은 테일램프, 요 테일램프가 양쪽으로 세로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차가 상당히 넓어 보이고,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로 파팅 라인이나 이런 거 없이 하나의 패널로 통째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데, 요게 양산형에도 요 시원시원한 모습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거의 요 정도의 느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길에서 이 차를 만나면은 K5보다도 더 넓어 보이는, 이게 약간 하극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뒷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뒷모습이 상당히 시원하게 디자인이 잘 됐는데, 양산형 모델까지도 요게 간다고 하고요. 실내는 사실 요 느낌을 그대로 살릴 뿐이지 실내는 거의 대부분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코치도어로 열리고 비필러가 없는 거는 요 세그멘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충돌 안전이라든가 측면 충돌 안전 이런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컨셉 칼에서 실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리게 한 거지, 더 위급 진짜 뭐 리무진급 그 정도 급에서는 비필러가 없는 코치도어 방식을 구현할 수도 있고, 기아도 지금 그걸 준비 중이기는 한다고 하는데 EV3나 EV4 같은 낮은 등급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EV4에서 EV3로 바로 가면은요, 요거는 바로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사이즈가 요거는 그냥 셀토스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셀토스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약간 귀여운 SUV의 느낌을 많이 좀 내주고 있죠. 단단해 보이고 앙증맞아 보이고 약간 유럽 전략형 소형이나 준중형 요 정도의 SUV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EGMP 플랫폼이긴 한데 전륜구동 기반의 EGMP 플랫폼으로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EGMP 플랫폼은 원래 EV6나 EV9에서는 후륜구동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작은 사이즈에서는 전륜구동이 더 유리하고 전륜구동 기반으로 만들어야지 원가도 조금 낮출 수 있고, 그 내연기관 모델도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전륜구동 기반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전륜구동 기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충전구는 요 앞쪽으로, 충전구는 맨 앞으로, 본인 앞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다 옆쪽으로 옆쪽에 앞이 되느냐 뒤가 되느냐. 그러니까 후륜구동 기반의 차들은 충전구가 옆에 뒤로 가고 전륜구동 기반의 EGMP는 충전구가 옆으로 가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옆에 앞쪽으로 가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유럽 지역까지 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유럽에는 길 가에 차를 세워두고 충전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옆쪽에 요 사이즈도 유럽에는 좀 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까지 고려하면은 요 정도 충전구 위치는 그래도 이해해 줄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까지 가능한 소형 SUV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의 SUV 스타일로 나옵니다. 요거는 EV3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첫 출시를 해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요거보다도 더 작은 EV2를 글로벌리 가격 기준으로 해서 3만 불 이하의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로 내놓겠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인도 쪽의 전략형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 EV2를 3만 불 이하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줬습니다. 오늘 기아 EV에 대해서는 기아의 전기차 전략의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EV3, EV5, EV4 이런 것들을 선보였던 자리라서 이렇게 함께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뭐 디자인 설명 조금만 보태드리면은 이것도 측면에서 이런 거 EV9에서 많이 썼었던 요 라인 있잖아요. 바퀴 쪽은 좀 더 튀어나오게 하고 승객 속은 좀 더 들어가 보이게 하는 요 라인들, 이렇게 해서 요 바퀴 쪽에서는 다시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그래서 박시한
이렇게 박스처럼 생긴 그냥 SUV라서 실내 공간은 넓지만 요런 라인, 요런 디자인으로 해서 약간 디자이너가 트릭을 하는 거죠. 약간 눈속임을 하는 거죠. 바퀴 쪽은 좀 더 튀어나오고 승객 공간 좀 더 들어가 보이게 하면서 옆에 볼륨을 보면은 요렇게 한 게 여기만 이제 그림자 쪽으로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무게 중심이 조금 더 바닥에 깔려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고 있는 요런 실루엣입니다. 요것도 지금 컨셉트카예요. 베이비 EV9 같은 테일램프 디테일이나 헤드램프 디테일이나 뭐 여러 디테일들을 보면은 EV9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베이비 EV9이라는 애칭으로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앞에도 왜 EV9에서 봤었던 느낌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내년 상반기에 EV3는 나오게 된다고 하고요. 최고 혜택을 듬뿍 챙겨주면서 빠르게 인터넷 개통해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지인 추천 가입이니 삼촌의 여친의 사돈의 팔촌의 옆집 윗집 어디든 소개받고 가입하면 혜택 떠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현금 혜택은 설치 당일 바로 입금해주고 상품권은 다음날 휴대폰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확확 보내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1800-6475 1800-6475 365일 연중 무휴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바로 개통해주는 인터넷 민족 정말 좋아. 대한민국 인터넷 가입은 인터넷 민족. 인터넷 민족. 자, 그리고 EV5 요거는 중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었죠. 중국에서 먼저 공개가 됐었고 중국 시장의 전략형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내후년 2025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는 살리긴 하지만 꽤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EV5는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팔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변화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컨셉 모델이 아니고 요거는 양산형 모델이에요. 중국을 위해서 만든 아마 중국 공장에서 만든 양산형 모델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양산형 모델이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컨셉트 카보다는 조금 느낌은 좀 다르죠. 이건 양산형 모델입니다. 뭐 주간 주행 등 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스타맵 시그니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 스타맵 시그니처는 이 기아의 엠블렘을 보세요. 기아의 엠블렘이 이런 식으로 막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을 이런 램프에 차용을 했는데 이제 네이밍을 스타맵 시그니처라 그래서 별자리를 연결하는 듯한 거기서 영감을 받은 라인을 디자인 컨셉을 잡아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V5는 전체적인 사이즈가 스포티지 투싼급이에요. 길이가 4.6m 그리고 휠베이스는 2.7m가 약간 넘는 그래서 투싼 스포티지급의 전기 SUV입니다. 본닛을 잠깐 열면은 프렁크가 있습니다. 프렁크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모델인데 앞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갔는데 프렁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했어요.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이라서 이제 다 중국 글씨로 이렇게 써 있긴 해요. 아마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차를 아마 이제 한 대 들여와서 이제 오늘 선보이는 자리인 것 같아요. 트렁크 열고 닫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트렁크 열고 닫는 거는 전동식 트렁크로 되고 이게 뭐 이것도 스타맵 시그니처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 똑같은데 특징이 이렇게 열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똑같죠. 그냥 트렁크 공간 똑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게 뭐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게 적용될지 안 적용될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테이블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테이블처럼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도 있고 뒤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좌석을 차박을 할 때는 이렇게 딱 하면 여기 테이블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요 디테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양산형 모델에도 적용될지 안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이제 V2L 기능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은 차체 측면, 뒷면에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자, EV5는 BGMP 플랫폼이긴 하는데 이것도 후륜구동 베이스가 아니고 전륜구동 베이스입니다. 이륜구동 모델로 했을 때는 앞에만 모터가 들어가고 뒤에까지 이제 모터가 들어가는 게 이제 사륜구동 모델로 들어가서 앞에가 좀 더 센 모터가 들어가고 뒤에는 한 100마력 정도 되는 모터가 들어갑니다. 앞에는 아마 한 170마력 정도 되는 모터가 들어가고요. 뒤에 100마력 정도 되는 모터가 들어가서 사륜구동으로 할 경우 270마력.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 더 파워를 높여서 한 300마력이 조금 더 넘게 세팅이 된다고 하고요. 중국에 파는 모델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넣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2025년에 생산이 되면은 국산 배터리를 넣어서 아마 비슷한 모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은 취재진들이 와서 EV9, EV3, EV5, EV4, 그 다음에 EV6까지 EV6,
GT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면서 기아의 미래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줬는데 여러 가지 반가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눈에 띄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아 커넥트랑 기아 디지털 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불편했거든요. 앱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좀 불편했는데 하나로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차를 구입을 할 때 계약을 할 때도 이걸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이 앱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딱 하는 순간 차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디로 차가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현황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대금 결제도 일부는 뭐 앱으로 결제를 하고 이런 게 목표라고는 하지만 당장 그 기능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내 차가 되면은 그게 차와 커넥티드 된 그 앱으로 계속 활용을 해서 구입에서부터 이용까지 하나로 다 할 수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요.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 EV 3, 4, 5, 6, 9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EV 3, EV 5, EV 9 이렇게 홀수는 약간 SUV 스타일이잖아요. EV4와 EV6는 크로스오버 스타일이잖아요. 세단형이나 약간 낮은 스타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짝수와 홀수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느냐? 홀수는 약간 SUV 스타일, 짝수는 약간 CUV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이밍이 홀수 짝수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예, 그냥 차 급의 숫자가 높으면 비싸고 큰 거, 예, 숫자가 낮으면 가격 합리적인 거 이런 식으로만 의미를 부여하지 숫자에 다른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EV3까지 보여줬지만 EV2를 3만 불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로 만들어서 선보이겠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국의 전기차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될 것이다. 요 정도까지 여기 오늘 기아 EV대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습니다. 해도 오늘 기아 EV9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들었던 거 여기까지만 일단 전해드리고 요 나머지 얘기들은 순차적으로 또 몇 개 영상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찍긴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돼요. 오늘 기아 EV대회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보내드릴게요. 끝!